Sincerity, positivity, experience. I don't like to overdo things. It may not be perfect, but I don't exaggerate what I have. It may not be very charming, but I want to tell stories that people can relate to. I want to make music that lets you have a more romantic view of the world. Because if you chase perfection as an ideal, you might miss the joy in the moment. This is a little difficult, I think. 아무를 물어도 늘 변함없이 그런 내 앞에 쌓인 미뤄둔 일 지루한 내 일상 재밌는 건 뭐 없을까 해외를 다녀도 공간 말고 딱히 놀지도 못하고 항상 많이 아쉽지 적응 못한 시차 매번 놀러 하는 식사 저는 하이어뮤직 아티스트 PH1입니다. 이번에 이제 비밀리에랑 같이 협업해서 나오는 그 음원이 제목이 안티소셜이고 프로듀싱은 제 친구 모키오이고 주인공이 어쨌든 저고 이게 실화는 아니지만 이제 저는 좀 성향이 되게 사람도 많이 안 만나고 그래서 남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고 외로움은 타는데 또 막 내가 나가서 사람들 만나긴 또 싫고 그러다 가끔 너와 함께 있을 때면 느껴 행복 벅차오르거나 터짐까진 아니래도 I just feel safe though Forget the pain Can't deal with people So can you stay?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한 이성에게 되게 꽂힌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랑 있으면 나 같은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편안함을 느끼고 되게 이감정이 뭐지? Yeah All night awake till you hit up my text I'm like the walking dead Oh my god I'm a mess 내가 언제부터 전화기 붙은 채로 내 24시간을 남에게 허용했는지 Girl I can't ever remember 어느샌가 너에게 매료당한 것만 같아 애초에 맘을 열지를 말 걸고 전해 나는 말벌 자물쇠 푸는 마법 비딱한 말은 뭐 같아 난 네 옆이 참 편한 걸 This is odd I'm the biggest anti-social guy 일어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30분만 더 잘게요 홀리야 인사해봐라 인사해봐 안녕해 제가 홀리의 스타일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입혔어요 촬영한다 그래서 이건 제가 페이보릿 제 스타일링이거든요 보시면 여기 LMC 후드티를 착용했고 홀리야 잠깐만 앉아줄 수 있어 손수건이에요 그거를 제가 좀 작게 잘라서 목에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아이 귀여워 손 홀리야 할 줄 알잖아 그렇지 어쩔 수 없이 아이 귀여워 좀 쉬어라 이거 제 방이고 일단은 여기가 제일 중요한 공간이고요 정말 협소하지만 전 그냥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해서 그게 본녹으로 사용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정말 리얼 스튜디오에 가서 녹음을 다시 할 때도 있고 그래도 이래봬도 이 마이크가 꽤 비싼 마이크입니다 뉴먼 네 비쌉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 요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요놈이 아니라 요 피규어 월터 화이트 선생님 브레이킹 매드 주인공 여기가 제 옷장이고요 이렇게 이 옷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려나 모르겠네요 이거는 제가 2년 전 쇼미더머니 777 2차 예선에서 홈바디라는 노래를 부를 때 입었던 그 주황색 옷이에요
이거는 그 후로 자주 못 입었어요. 너무 뭔가 저 그 TV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자주 입진 못했어요. 아무튼 슈프림 제품. 얘는 또 나가고 싶어서 이렇게. 홀리야 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하루 일과 진짜 그냥 완전 저 반려견 키우신 분들이랑 똑같아요. 집에 뭐 밥 먹을 때는 옆에 붙어가지고 밥 달라고 이렇게 가만히 있고 그럼 뭐 이제 저 스낵 같은 거 주고 지는 지 거 먹고 전 제 거 먹고 훨씬 덜 외로워요. 그 전에는 집에 혼자 있으면 이제 온갖 생각들이 막 있고 막 누군가를 만나야 될 것 같고 혼자 있으면 되게 힘들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얘가 있으니까 홀리가 있으면 이게 혼자라는 기분 절대 안 드니까 홀리가 없었을 때는 집에서 뭐하고 놀았지? 뭐하고 지냈지?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되게 큰 이제 삶의 한 부분이 된 거예요. I'm a homebody.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꼈고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감정을 느꼈는지 만약에 다른 저랑 성향이 다른 사람이면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감정이 있었을 거고. 아... 제 녹음 화면들이 화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뭐 이거 막 1절 프리훅 2절 이게 막 애드립들 있고 더블링 있고 훅 있고 더 브릿지. 후렴을 들어가기 앞서서 바로 전에 있는 걸 프리훅이라고 하는데 프리훅 가사를 이렇게 썼어요. 늘 혼자인 건 왜일까? Maybe cause I'm so anti. 하나 둘씩 사라지는 내 주위에 친했었던 모든 지인들은 옛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고 후렴이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보시다시피 여기 후렴 후 여기는 없어요. 완성해서 올게요. All night away till you hit up my text. I'm like the walking dead. Oh my god, I'm a mess. 내가 언제 오늘 옷도 원래 다른 옷들 많은데 약간 야 필라테스 같이 운동복 오신가요? 네, 오케이. 자, 후. 풀 후쭈. 아. 제자리. 복근에 힘 주셔야지 골반이 안 들려요. 네, 후. 아. 너무 잘하고 계세요. 다섯 후. 아, 홀리 너무 착하다. 올라오세요. 여섯. 후. 아빠가 왜 이러는 걸까요? 자, 두 개. 일곱 후. 와. 홀리야, 일로 와. 홀리야, 여기 와. 홀리. 홀리야,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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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갈까? 어, 어디 가는 줄 알고. 그렇지, 그렇지. 홀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요. 자, 누워서 자 턱부터 가슴에 찍어서 배 힘으로 올라오십시오. 하나. 피하는 건가요? 아, 둘.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셋. 오. 열 개요. 다섯. 턱부터 가슴 찍어서. 여섯. 일곱. 여덟.
않았어요. 아오. 열 잘하셨어요. 잠깐 올라와서 앉으셨다가 쉬었다가. 아. 뽀뽀 해주는데 홀리하면 이게 피해요? 아니 집에서는 하는데. 부끄러워서 그러나? 지금은 거의 약간 이렇게 피는데. 네, 싫은가 본데요? 부끄러운가 보지. 자. 어, 홀리가 너무 편안해 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골반 뒤로 더 밀어주고 턱 당겨주시고, 네. 집어넣으세요. 와. 자. 요즘 시국에 이제 음악을 하는 거에 제일 힘든 점은 영감이 없다. 여행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이렇게 뭔가 에너지를 주고받고 막 놀고 공연을 해서 무대 위에서 팬분들과 소통하고 에너지를 받고 이게 있었을 때는 저한테 이렇게 뭔가 원동력이 있는데 네 근데 그게 아니니까 진짜 힘들어요 작업이 사실은 뭔가 계속 집에만 있고 왜 그래 왜 그래 그 writer's block이라고 그러죠 이게 더 이상 뭔가를 쓸 수 없는 벽에 마주쳤을 때 그런 느낌 받을 때도 있고 이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막 유튜브에 엄청 찾아봤어요 이걸 회복하는 방법 그래서 강의 같은 거나 뭐 세미나 이런 걸 좀 듣고 저한테 진짜 도움이 됐던 거가 딱 그거였어요 너가 이렇게 못 쓰고 있는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너가 뭔가를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너 자신의 기준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려 너가 정말 쓰레기 같은 걸 만들어도 되니까 그렇게 허락을 하라고 너가 지금 쓰는 거 진짜 별로여도 돼 아무도 상관 안 할 거야 그냥 쓰고 별로면 버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고 이 감정은 나에겐 거짓말 Is this a lie? The feeling that you give me is a lie 기도해 내 두 손 모아 늘 혼자인 건 왜일까 Maybe cause I'm somewhere tired 하나 둘씩 사라지는 내 주위에 지냈었던 모든 지인들은 옛날 In relationships, I always felt disconnected from other people. I've only pursued what I wanted to do. That's why my music is like a diary I write back home about the emotions I felt from relationships experienced outside. Yes, I'm a homebody, but not the kind of homebody you think of.